오늘 집회는 3부까지 이어지는 장기 레이스. 여러분들 많이 힘들지 모르니 가능하면 자리에 앉아서 모든 집회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취재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를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취재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지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닌 잘못된 법치에 대한 지적과 국민의 제대로 된 견제자이자 균형자이자 대한민국 주권의 최정점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걸맞는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17차 대기집회 개회사는 천만의 무제석방본부 현 공동대표이시자 전 기무사령관 삼성장군 자유통일사상의 안보전문가 허평환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는 우리 대한애국당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선 못 시켰으니까 마치 그것이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현장에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확실히 보여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당원 동지들과 태극기 애국 동지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통영 고성으로 창원 성산으로 몰려와서 현장에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의 본질과 우리 대한애국당의 올바른 위상을 알려주면서 다니는 그 진정한 애국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 선거 사상에 그렇게 깨끗하고 국민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선거 혁명을 이룬 바로 위대한 승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한애국당의 진면목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함과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낱낱이 제대로 알리고 인식시키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 오만하고 썩고 부패한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태극기 애국국민을 바꿔놓고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는 확실한 교훈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선거를 우리가 승리한 선거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있어요. 선거는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해야 되고 그 당이 밑바닥부터 조직이 확실히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밑바닥 조직이 미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철저하게 비겁하게 외면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그래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뉴스, 지방 뉴스 시간에도 두 후보들은 얼굴 연설 내용까지 비춰주면서 정작 우리 대한애국당 후보는 얼굴도 비춰주지 않고 마이크 밑에만 비춰주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붕괴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애국당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철저하게 외면받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지역을 바닥 조직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0만 당원과 20만 책임 당원 그리고 30만 태극기 집회를 금년 내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구해서 법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 16일이 박근혜 대통령 2차 구속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그리 겁이 나는지 공천 개입 문제를 삼아가지고 2년 행을 확정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계속 구속시켜가면서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법조계의 특별한 조치에서 행집행정치로 발휘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일단 석방할 것을 우리는 촉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탄핵이 무효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우리는 오늘 본론이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부, 3부는 청와대 앞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석방을 가열차게 외치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투쟁합시다. 자, 저기는 청와대로 나가자.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탄핵 무효. 감사합니다.